드라마톡을 맡고 있는 배선혜라고 합니다. 음악 감독을 하고 있는 명현진입니다. 네. 외설적인 인디센트 공연에서 연출을 맡고 있는 이동선이라고 합니다. 안무 감독을 맡고 있는 양은숙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인물에 대한 이미지, 뭐 제스처, 동작에 대한 제스처가 첫 번째고 특정한 장면의 움직임, 그러니까 춤 동작을 짜는 거와 그거 동선에 관련된 움직임을 지금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네,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드라마토그는 연출부에 속하는 스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출하고 배우 사이에 이렇게 교량 역할을 한다던가 뭐 연출님 옆에서 직접적으로 잔소리를 한다던가 뭐 그런 세부적인 다른 일들도 많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작품의 전체 어떤 기조나 컨셉 그런 것들이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계속 점검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안무, 뭐 음악, 혹은 디자인적인 부분들, 연기적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좀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음악 텍스트를 읽어내고 그것을 배우가 혹은 저희 악사분들이 라이브 연주를 하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자기화시켜서 캐릭터라이징을 음악적으로 해내는 그런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제가 먼저 말할까요? 네네. 네. 좀 당황스럽다? 처음 다가오는 느낌은 좀 어려웠다라는 거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이런 이거 어떻게 도대체 이게 작품이 무대 위에서 만들어질까? 아 이게 되게 복합적인 공연이구나, 복합적인 작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연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연극쟁이들이 연극하는 얘기, 연극의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거는 역시나 그 마지막 신들이 온전하게 가지 않고 사실 조각조각 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마지막을 향해 간다는 듯이 마지막에 온전한 어떤 형태로 감정선도 그렇고 대사도 그렇고 이렇게 탁 던져주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마침표가 될 것 같고 저 역시 마지막 비장면인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이거 스포일러 아닌가요? 매일매일 후회하고요. 매일매일 하기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와닿지? 계속 바라보기만 했던 연출가였는데 이제 이번 작업을 통해서 동료, 작업하는 동료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점들이 저는 연극하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연을 봐주셨으면 연극을 전공하고 싶은 그리고 연극을 공연 예술을 연극뿐만이 아니라 공연 예술 전반에 무대 위에 쓰고 싶은 사람들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오랫동안 섰던 그런 어떤 예술 종사자들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작품이 연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연극에 대한 이야기이고 굉장히 친근한 방식으로 그리고 오래된 테크닉들로 전달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관객분들께서도 극장에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서 그런 순간들을 함께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음악 연극! 외설적인 인디센트! 많이 보러 와주십시오! 와주세요!